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기현 퀘스트 태초의 현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칩니다. 은행골 마을의 오수동굴 탭을 눌러보면 나침반 모양으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도깨비 위치까지는 자동 이동이 되지 않아 근처까지 가서 직접 건너가야 합니다. 황금 도깨비와 대화합니다. 이 녀석 상당히 건들거리죠? 게다가 우리 사부님을 비꼬기까지 합니다. 황금 노예 금사 다섯 타래를 가져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은행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 입구에 응채아에게 말을 걸면 얼마 전에 도깨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윤이 나타나 자기도 보물도깨비를 만나야겠다며 뛰어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써져 있지만 주변 NPC들에게 말 거는 헛수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비천성 입구 쪽에 종리천을 만납니다. 이거 멘트가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요? 사효족의 장신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사효족은 바로 옆에 있어요. 사냥하다 보면 장신구가 나옵니다. 장신구 25개를 구해 종리천에게 가져가 실타래와 맞바꿉니다. 다시 도깨비를 만나러 가요. 황금노예 금사가 아니라니. 역시 아까 그 새끼 사기꾼 맞았네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멸할 용이 강림한다는 말을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오수동굴 밖으로 나오면 도깨비가 도망갑니다. 도깨비를 따라가면 다시 나타나 공격해요. 그래, 싸우자! 뭐야? 또 도망갔어. 지도에서 위치 확인 후 이동. 천년목을 끼고 남쪽 방향으로 돌다 보면 바위 위에 도깨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나 아니야. 뒤로 올라가래요.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 올라가 바위 하나를 더 건너면 바로 뒤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나 아닌데. 진짜는 더 뒤에 있대요. 저기 있잖아. 2단 점프. 샤샤샥. 드디어 잡았다, 요놈. 알수 없는 사악한 구슬 이야기를 하며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보상을 받고 보감에 등록하면 완료. 감사합니다.